여보세요?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설마 재영이랑 또 얘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? 재영이랑 말하는 건 조금 삼가해주세요. 아니,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나랑 당신이 서로 좋아하는 거 알면서 자꾸 해방 놓으려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재영은 제 마음 절대 이해 못해요. 저랑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제가 그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. 어쩌면 저한테서 당신을 빼앗아가려고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말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. 우정을 핑계로 들이대는 걸 수도 있다고요. 그 형, 여자한테 하는 거랑 남자한테 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난다고요. 미안해요. 불안하게 들렸나요? 순간 좀 욱해서 그랬어요. 차분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재영이 메신저에서 한 말 보고 저도 모르게 화가 좀 나버려서. 그쪽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믿어주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. 리카 누나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사람을 처음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. 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. 네? 누가 뭐라 해도 우린 천생연분이잖아요. 저한테는 누구의 목소리보다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. 당신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듣고 싶어요. 전 리카 누나가 당신을 제게 보내줬다고 생각해요. 이건 운명이에요. 하늘에서 보내준 인연이니까 잘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. 곧 만나러 갈게요. 저를 기다려주세요. 알겠죠?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조금 이따가 또 연락할게요.